다음 순서는 배워봐요. 네. 드디어 사학기각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요령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주까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요. 이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 그 보여주는 자료를 어떤 걸 캡처한 것 같은데 이 파일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주겠다고 해서 몇 명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톡으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든 파일도 아니고 중소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파일이니까. 오늘은 뭐냐면요, 사학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학계획서를 제출해야죠. 제출. 예전에는 이제 출력물을 해가지고 하드카피를 해가지고 그 직접 해당 주관부서에 가서 주무부처에 가서 제출해야 했죠. 지금은 중기청은 다 온라인 제출이에요. 저희 서울지의 그 전문위원 한 분도 어제 하루 종일 그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내일도 온라인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smtech.go.kr라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접속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표자나 책임자가 접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대표자나 과제책임자, 보통은 그 대표자분이 과제책임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소장님이 과제책임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해서 대표자님은 다 SMTEC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입이 안 됐으면 하시고 가입을 했으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업체를 등록해야죠. 그 이제 제출할 기업을 제출해야죠. 그래서 보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회원 가입은 공짜죠. 제출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해서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과제 참여획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청 과제는요, 한 업체가 그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과제 책임자가 이제 그 과제 그 본인의 그 멤버스의 30% 이상을 참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30%씩 세 개 하면은 90%잖아요. 그죠? 100%가 넘어 버리면 하나의 과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30%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과제 참여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라는 과제 참여 횟수를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이 과제를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출 서류를 작성해야죠. 그 다음은 과제 하나만 할 거면 100% 하시면 돼요. 하나만 할 거면 하나만. 근데 보통 한가만 하진 않아요. 50%씩 하면 두 개 할 수 있는데. 떡볶이집에 손님이 두 팀이 왔는데 한 팀만 할 거예요? 두 팀 다 하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10%씩 못 한다고요. 30%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과제 책임자는. 그래서 이게 그 연구 전담 요원을 많이 뽑아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10%면 거의 안 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야 과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연구소장은 여러 명 줘야지. 뭐 연구소 여러 개 만들어.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지난주까지. 예.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항목표를 쓰는 거, 예, 작성을 하셔야 해요. 그죠? 미리. 과제 참여 연구 최소 10% 이상 해야 합니다. 네, 라고 나오네요. 네. 서류 작성하시고요. 근데 그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과제마다 가면 이렇게 기정사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미리 내용을 써야죠. 저희는 이제 그 멘티 기업들, 그러니까 컨설팅 받는 업체들한테 과제 공고문과 함께 제 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챙겨서 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최신 파일을 이용하라는 건, 네, 최신 파일을 이용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업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변환을 해야 합니다. 파일 그냥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업로드 할 수 있게 해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SM택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미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으셔야 해요. 왜냐면 접산을 설치하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져요. 설치를 하고 변환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대신 해줄 수도 있나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입학시험을 대신 보면 안되죠.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다 신청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신청을 합니다. 일단 경영성과 등급 조회를 하시고요. 이거는 뭐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과제를 들어가면 과제명과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이제 접수시 사전 체크사항이 있고요. 이 모든 체크사항을 다 체크하셔야 해요. 체크 안 되면 접수하정으로 모든 게 확인돼야지만 과제 접수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파트 1, 파트 2, 세부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파트 1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신청서의 내용을 딱 여기 해당되는 항목에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죠. 이런 개발 기간 기술 개발 기후 같은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서는 파일 하나인데 실제 그 신청 화면에는 연차별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업 과제가 1년 안에 끝나는 과제가 있고요. 뭐 6개월짜리 과제도 있고 2년짜리 과제도 있고 3년짜리 과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짜리는 괜찮은데 2년짜리나 3년짜리는 회차별로 다 나눠줘야 해요. 회차별로 1년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년차에 뭐하고 3년차에 뭐한다는 게 다 적어져야 해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 하죠. 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하고 보면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보안등급 뭐 신청 이런 것도 다 써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분류표 체크를 여기서 하네요. 그죠? 기술분류표 참고해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행기간 및 업체명이나 참여연구원을 다 검색해서 등록해야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 거죠. 네. 과제 책임자를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다 책임이 돼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수행기간도 해야 하고 참여연구원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검색해서 다 매칭해서 등록해야죠. 그리고 다음은 사업비 내역도 다 그 양식에서 썼던 것처럼 맞춰서 다 입력해서 맞춰 넣어야 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매비멘티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컨설팅 받고 접하는 그 업체를 만나다 보면 다들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당당히도 얘기했지만요.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쉬운 일이고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처음 봐서 어려운 것은 보이는 거고 해보면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2억, 5억 이렇게 주는데 안 하면 뭐 하루 고생하고 이거 받는 게 낫지. 땅 파면 5억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류 등록하고 다 이렇게 제출하면 접수증이 나와요. 접수증 꼭 출력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요.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제출하기 버튼 누기 전까지는 수정을 가능하니까 일단 넣어놓고 계속 수정할 수 있죠. 예.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제가 첫 번째 그, 저희 업체, 제가 관련 업체 중에 한 기업 하나가 창업성장 과제 1차 때 지원하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서 다 써놓고 접수하는 날 6시 마감인데 이거를 업로드 신청하는 게 금방 끝나자고 1시간 남겨놓고 5시부터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미리 사전 준비 안 한다 보니 6시가 넘어서 또 접수를 못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접수 마감에 몰려요, 다들. 사학에서 서버가 몰려가지고 6시 마감이면 4시부터 한 6시까지는 거의 서버가 거의 서요. 서버 거의 서 있기 때문에 제출 자체를 못해요. 다행히도 그뭐 똑같 창업성장 과제 같은 1차, 2차가 있어서 2차 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떨어지 그 제출 못하면 진짜 아깝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하고요. 그 저랑 같이 하는 전문위원 하나가 어제 접수 마감인데 한 10시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접수를 간다고 그래서 아니 왜 지금 가냐고 갈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한 그 업체가 직접 하는 옆에서 도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따라가는 건데.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하고 해야지. 그래서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 10시에 갔는데요.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회원 가입도 해야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회원 가입도 해야지. 뭐, 이것저것 다 프로그램 설치도 해야지. 내용도 이해하면서 입력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마감일 전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하는 마가는 견이라는 친구인데, 한번 해보고 나더니 내일은 목요일 마감인 네 과제를 내일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접수하게 돼요. 한번 해보면 미리미리 접수하지만 그래서 1억 주고 막 5억 주고 해야지 그죠? 하루 전날 하면 좋지 뭐 마음 편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전날 할 것,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전 안에 끝낼 것. 네. 어제 그건 6억짜리,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6억이 되면 얼마야? 와우, 와우, 대단한데? 와우, 와, 대박이다. 잘 되면 좋겠네요. 와, 6억에 5% 얼마고, 5%에 60%. 와, 밥 사겠는데? 밥 사는 걸로 끝나지 않겠는데? 대박이다, 대박.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그 사학계획서 제출과 온라인 접수까지를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뭘로 채울까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그죠? 저희 코테라 TV가 지금 빅머니님과 제 뭉치가 BJ 해피와 셋이 모여가지고 그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편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편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요. 아마 4월부터는 좀 다른 형태의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카톡 주세요.